헌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저. 아, 그래, 아니에요?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유리상자 아닌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별명이 원빈이었대요. 오? 어? 누구, 누구요? 아, 유리상자. 경력자. 학창시절에. 어, 박승화 씨, 박승화 씨. 아니, 박승화 씨도 박승화 씨 원빈, 옛날에 원빈의 진짜 눈빛이 있어요? 박승화 씨 정말 잘생겼었어요. 아, 원빈 잘생겼어요. 동네 여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뭐, 불의 명곡, 다시 출연하게 되면서. 그때 그 시절 그 소녀 팬들이 대거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완벽한 가창력 부여했습니다. 야 부여했어. 야. 아니 두 분 중에 원빈 씨는 누굽니까? 경력이요. 개전 원빈. 원빈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원빈 맞아요? 저희 계속 보면서 배우 유호성 선배님. 유호성 선배님. 닮은 거 같아요. 한번 하시고 자 출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무대에서 예, 여러분들과 아, 함께 아 멋있다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아 426 친구분들은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해 주셨고 지금까지 저 아버지가 화면에 나온 사진과 같이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불러주신 노래 연수 선배님의 몰라주네라는 노래입니다. 답답한 이 마음 몰라주네요. 저희를 너무 몰라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너무 몰라주셔가지고 자주 가는 저는 치킨집에 사장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연예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냐고. 다혜 씨가 몰라주네. 거기 아직도 제 사인은 없어요. 알아주시면 뭐 감사하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를 열광의 동안에 빠뜨린 정희 씨입니다. 정인 씨의 음악으로 저희가 완전 클럽 같은 분위기가 진짜 클럽 됐어요? 완전! 네, 완전 난리 났었어요. 우리 밥맛이 좀 당해놨어요. 네. 네. 자칫하면 굉장히 막 그냥 지루하고 네. 식상하게 들릴 수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렉이랑 목소리하고 톤 하나로만 휘어잡는데 어째 가진 목살, 목소리가 가진 에너지가 지금 가진 목살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고서 정인 씨 막 목살 이런 느낌으로 반복적인 그 멜로디가 윤석이랑 네. 너무 아, 진짜 맞아, 맞아.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섹시한 느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담백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섹시하죠. 네, 눈을 막 이렇게 네, 치켜두고 예, 네, 빠빠빠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게 반주 없으면 좀 정신이 나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 반주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네요. 예, 또 반주가 없으니까. 클럽에서 여자를 꼬신다면 어떻게 출까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클럽에서 여자를 꼬신다. 니네 안 가봤으니까. 아, 춤추면 안 돼. 그럼? 클럽에서 여자분하고 친해지려면 절대 춤을 추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러면 여자가 춤을 이렇게 춰요? 그럼 춤만 추면 끝나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물건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 아까 뭐 카메라에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이혜리 씨 앞에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발견을 못해서 내가 그냥 두었는데 이런 게 사실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어? 어? 잠깐만.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이렇게 되게끔 뭔가 너무 떨어뜨려. 물건을 찾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가방을 많이 찾아줘요, 여자분들. 근데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찾아줘요, 무조건. 이 가방 주인이세요? 이 가방 주인이세요? 찾아줘.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하는 거죠. 주변에서 그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거의 다 나뚱군데 누가 자꾸 찾고 가서 계속 잃어버린다고. 저 못 찾는다고? 아이고. 거기다 놔둔 건데 그거를 왜 들고 가? 가방은 그냥 냅둘게요. 아, 클럽에 취직을 해 그냥. 누나 클럽에 취직을 해. 부여했습니다.
네. 아.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네. 어니언스 선배님의 몰라주네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몰라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풀렸어. 네. 사실 VOS. 저희가 뭐 VOS하고 저희하고 뭐 경연을 펼치는 지금 그림이 됐긴 했지만 VOS는 저희한테 비하면 정말 까마득
독특한 후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럼요, 굉장히 굉장히 뿌듯해요. 아, 쟤들이 저렇게 이제 많이 컸구나. 네. 이놈들이. 이놈들이 이렇게 이런 이놈들이. 음악도 하고. 예. 네. 참 대견스럽네요. 재영이 형이 더 선배인가요? 유리상자. 그럼요. 네. 아, 맞아요? 베이시스가 먼저 나왔죠. 베이시스가 먼저 나왔죠. 아, 먼저 나왔어요? 제가 박사씨 곡도 줬는데요. 그 아, 제가 네, 저 솔로 오. 활동할 때 유리상자가 네. 결성되기 유리상자 전에. 아, 그때 정재영 씨. 잘 되셨어요, 그때? 막. 아니요, 잘 안 됐어요. 묻힌 곡이었어요. 그럼 재영이 형님이 보실 때 유리상자 후배들은.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쟤는 많이 컸죠. 다들 이렇게 많이 컸어. 아니, 지금 아, 진짜 많이 컸잖아요. 근데 누가 더 형이에요? 동갑이에요. 같아. 동갑이세요? 아, 진짜로? 같애. 아니, 10살 동생인 것 같으세요. 내가? 네. 이렇게 둘이 계시면은 아, 정말? 형 같고 동생 같아, 진짜로. 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잠깐만. 다시, 다시 물어봐봐. 아니, 이거 전쟁. 1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려 보이시긴 하세요. 야, 잠깐 머리 묶을 걸 그랬나?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지금 약간 부부 같으세요, 머리 묶으셔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누가 아빠고 엄마야? 누가 남자야, 그럼? 누가 아빠고? 누가 남자?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래, 엄마. 아, 이제 불의명곡의 네. 엄마. 아, 그래. 예, 엄마. 저 형수님이라고. 아, 그래. 아, 제가 듣기로는 김경록 씨 말고 최현준 씨가 네. 춤을 잘 춘다고 들었어요. 예. 저렇게 또 위에서는 잘 추네. 아,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서 왜 뺐어? 아니, 진짜 저 친구가 좀 보자 하니까. 아니, 대기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옷을 정장을 딱 제대로 입고 저렇게 추니까 약간 술 취한 아저씨가. 그러니까. 후회했으면 지금 네. 아, 약간 순서상에 약간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 굉장히 흥겹고 신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정인 씨 뒤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덜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환기가 돼서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치, 있는데 그치, 제 무대에서 약간 몸 푸시고 저기서 네. 다 열받지 않았을까 약간 콘서트 온 것처럼 아니 그럼 정인 씨도 그러면 V.O.S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약간 V.O.S 콘서트 온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불안하다 했는데 예 그래 이세영 씨와 V.O.S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V.O.S가 대단하네요. 예. 자 이렇다면은 어니언스 선배님의 대를 입고 있는 유리상자 그리고 V.O.S가 정면 승부를 하는 결승 같은 그런 무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나와서 막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는 게 진짜 주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주책이 현실화돼요. 주책 바가지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후배지만 그럼요 그럼요 네. 뭘 들어 불후의 명곡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은데 왜요? 오늘 다 갔잖아요 다 됐잖아요 이제 벌써요? 한 달 남았는데 네. 우리 바빠서 이제 출연 못 하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무슨 직장인 모신 것 같아요. 과장님 쓰네 예. 편지의 사랑의 진실 외길 외길어기 이런 노래들 어니언스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다 좋지만 판정단들의 그 어떤 모습을 연상했을 때 작은 새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참 선곡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 굳이 계보 같은 걸 따지자면 그 위에 해바라기가 있고 그 더 위에 한참 올라가면 이제 어니언스가 계신 거죠.
변화하면서 그 속에 또 발전이 있는 거고, 어찌됐건 통기타라는 악기가 이렇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고맙고요. 오늘 목표는 우승이시죠? 그냥 네. 나왔으니까 그냥 그래도 좀. 뭐 준우승이 없잖아요. 이건 뭐 준우승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승. 네. 부탁드립니다. 네. 찬바람 한 모금만 마시고 가세요. 찬바람. 어우, 밖엔 지금 거의 영하예요, 날씨가. 가시죠. 마지막 여섯 번째 무대 유리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무대를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왕림해 주신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입니다. 네. 작은 새는 없을 자
특집인데요. 가장 어니언스다운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분의 호흡이 뭐 아, 대단합니다. 이 뭐 바이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뭐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예. 진짜 첫 번째 나오셨으면 네.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가슴에 먹고 하나하나 끄집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노래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또 하나 배운 게 지금 두 분 중에서 한 분 안경 끼신 분이 눈이 어쩜 그렇게 예전에 김정호 형제하고 이쪽에 예. 저요. 김정호 형제하고 그 예. 예. 눈이 어떻게 나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 김정호 형제하고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 닮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 정도면은 소화 시킬 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기라는 것을 처음 보는 느꼈다니까. 두 분 다 제가 점수를 달라고 그러면 1점 빼고 100점 만점에 99점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예. 저희가 일단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몇 년 정말 지나서 저렇게 좀 더 레벨업된 그런 듀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잠깐. 네. 아, 근데 두 분이 진짜 호흡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연륜이, 그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클래스가 좀 다른 느낌? 네. 진짜 연륜이 뭔지 이렇게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를 진짜 뭔가 아 이거 아 얘가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잘 느낀다. 그게 잘 됐고 이게 공감이 간다는 거. 네. 제 생각에는 그 어니언스 선배님들의 색깔을 네. 가장 잘 소화해내신 게 유리 상자. 아 그렇구나. 아까 내가 했던 얘기인데 잘 됐겠네. 아니 우리 빅스타 분들은 선배님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네 보니까. 음만 착해. 아 너무 착한 거지. 귀담아 듣고 딱 그대로 얘기하고. 얼마나 착해.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영국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2주 만에 몸을 들고 나타나 VOS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나왔다 하면 우승을 꼭 차지하는 오늘 유리 상자가 트로피를 갖고 갈 수 있을지 과연. 이모 기가 막힌 엄청난 점수로 네, 유리상자 선배님들이 오늘 어니언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야 정말 433 예. 그 마지막에 임창재 선배님께서 무대 올라오셔가지고 안아주시는데 수고했다라는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음악하시는 선배님들과 악수하고 안 포옹할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역시나 함춘호 선생님 징크스가 생겼네요. 네, 함춘호 선생님 무대에 같이 서시면 네, 우승을 하는 앞으로는 늘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먼저 스케줄 알아서 눈을 들어간다면 또 연락 올 것 같아요. 우승도 우승인데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진짜 놀랐어요. 여기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 오늘이 우리가 아이 몇 점 모자란 거야? 6점 2등인가요? 에이 또 거기서 2등 2등인가요? 2등도 아닌가요? 아 천천히 아, 있군요. 에이, 그럼 낫다 차라리. 내게 사랑한다는 가슴 속에 참 남자의 절절한 수뇌보를 노래하는 그런 가수죠. 오늘의 전설 남자의 노래 박상민입니다.
그 왜 헤어졌는지도 좀 몰랐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났더니 아팠던 거죠. 팔이가 커요. 이봉훈 씨가 이봉 저기 4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이렇게 못하니까.